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한반도와 타이완과 중국, 이 세 개가 굉장히 엮여서 돌아가는 징조가 며칠 전부터 아주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판돈이 엄청 커졌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대만에 태풍이 불어요. 이 아이폰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가 폭스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폭스콘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근사한 아저씨 테리 구어가 만든 회사입니다. 테리 구어는 대만인이에요. 이 테리 구어가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가서 폭스콘을 만들고 지금 폭스콘은 중국 최대 고용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 기업이에요. 120만 명을 고용합니다. 또 중국 최대의 민간 수출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하청 전자 업체입니다. 아이폰, 애플의 하청 업체지만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120만 명이 일하니까. 이 테리고가 며칠 전에 바다의 여신 마주 이게 이제 우리 한자로 읽으면 마조예요. 마조 바다의 여신 마주의 계시로 출마하게 됐다. 출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선언을 했어요. 대만 대선에 타이완 대통령 선거에 이게 2020년 내년 1월 11일 날 열립니다. 이 테리 구어는 아빠는 공산당이고 엄마는 애플인 사람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봐주지 않으면 그 120만 명씩 그렇게 고용해서 돌릴 방법이 없어요. 또 애플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파트너로 선정되지 않으면 그 애플 아이폰을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죠. 아이폰 그 조립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테리고의 아빠는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이고 엄마는 미국 애플사입니다. 이 고의 출마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본격 장악하겠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 그런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아직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국민당 경선에 아마 먼저 참여할 텐데 과연 그렇게 갈지 아니면 그냥 허풍을 친 건지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고가 중국 국민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고와 애플 사이에 사업권이 고스란히 유지된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애플과 중국 공산당이 깜보를 먹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합작, 자공합작을 해서 트럼프를 공격한다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판이 어마무시해진 거예요. 한번 보시죠. 테리고는 지금까지 국민당과는 달라요. 이 타이완은 국민당 대 민진당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제 국민당은 이 장개석이 이제 대륙에서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민진당은 주로 이제 타이완 원래 주민이라고 하는데 타이완 원래 주민이라는 게 그 이게 산지에서 사는 타이완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이 푸지안성 출신들 이제 아마 방언으로는 민남어일 거예요. 민남어를 하는 푸지안 출신들이 이제 그 전부터 타이완이 해적의 소굴이었었거든요. 타이완이 해적의 소굴이었 때부터 타이완에 많이 와서 살고 타이완을 지배했었어요. 역대 해적 두목은 다 푸지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지안 타이완에서 오래 살아온 민남어나 이쪽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베이스가 민진당이고 그 다음에 1949년에 중국 대륙이 적화되면서 넘어온 세력이 이제 국민당이고 그 둘이 그렇게 이제 그 삐걱뻐걱 하면서 타이완의 정치를 연출해 왔죠. 이제까지 국민당은 친중 노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국 이체제 뭐 그렇게 표현하죠. 중국 용어로는 일국 이체 친중 경제협력 노선인데 단지 이제 군사협력에 있어서는 미 타이완 군사협력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완은 국민당은 경제에서는 친중 노선이고 군사협력에서는 친미 노선인 그런 두 노선을 결합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테리고가 당선된다. 이 사람은 아빠가 중국 공산당이라고요.
미 타이완 군사협력 이게 일종의 사실상의 동맹인데 이게 많이 흔들리고 약화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테리고의 출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군사협력이 악화되면 지금 아래 사진이 B-52 전략자산이거든요. 이게 그 미국 그 타이완과 중국 사이의 해협을 이렇게 심심하면 한 번씩 날아다녀요. 이 중국이 타이완을 안보상에서 압박하면 B-52가 이렇게 날아다닌다고요. 그런데 테리고의 출마는 이게 아마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격, 미 타이완 군사협력의 약화 내지 붕괴 여기로 귀결되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이완 대선을 둘러싸고 내년 1월 11일 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미중전쟁 시즌2가 돌입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미 타이완 군사협력은 이 오바마 때 상당히 큰 한계를 보였는데요. 그런 거 다 이게 조정한 게 그 당시에 그 오바마 당시에 그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국 담당자 그러니까 EAP라 그러죠. EAP 담당자였던 그 차관목급이었던 조셉 윤 어저께 말씀드린 이렇게 멍청한 짓들 했어요. 그때 오바마 때 타이완이 F-16 중에 이제 최신 기종입니다. F-16 안에서는 F-16-5를 사겠다고 하니까 그걸 거절한 적이 있어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F-16-5를 66대 타이완에 팔겠다. 이렇게 아마 그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합니다. 이와 같은 미 타이완 군사협력 체제가 상당히 깊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 민진당은 그럼 뭐하냐. 민진당을 DPP라 그러거든요.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이 민진당의 칼라가 특이해요. 민진당은 일단 대만 분리독립 성향이 강해요. 그걸 타이완 인디펜던스 운동이라 그러는데 타이완 독립운동. 그러니까 중국의 일국 양체제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대만 분리독립 성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게 굉장히 PC 좌파스러워요. 여기가. 나중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민진당이 굉장히 개고생하게 생겼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또 동맹관계로 보면 미 타이완 군사협력을 상당히 깊게 진행하는 그런 성격의 정부예요. 여기가. 예, 참고로 타이완 경제는 중국과 굉장히 깊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투자액이 세계 1위죠. 연별 투자액 보면 세계 2위는 한국에 되죠. 보통 한국은 2위, 3위, 4위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수입 수출액 둘 다 세계 1위가 타이완입니다. 수입 수출 세계 2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규모가 한 절반도 안 되는 나라일 텐데 이게 이 수입 수출액 세계 1위고 투자액도 세계 1위급이고 이러니까 이 대만 경제가 중국과 어느 정도 얽혀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중 전쟁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꼬라박히니까 타이완 경제 같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민진당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민진당 위기 1번은 뭐냐면 작년 11월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반면에 2016년 미중전쟁이 있기 전에는 지방선거 또한 대선에서 국민당 친중 노선을 누르고 유권자들한테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2018년 2년 후에는 미중전쟁이 진행된 다음에는 11월에 민진당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 맛이 간 거에 더 이제 구체질한 사건이 뭐냐면 PC 좌파 정책 때문에 이 민진당이 뭐를 추진했었냐면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 제도화를 이루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동성혼 하는 사람들이 legalize라는 거를 합법화라고 번역하는데 legalize는 동성혼이 언제 불법인 적이 없으니까 단지 민법상 civil code라 그러죠. 민법상 그게 제도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니까 제도화죠. 그래서 동성혼 합법화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야 합법화 너희 하려면 일단 불법 상태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동성 커플이 동거하고 있으면 일단 감옥부터 가야겠네. 그러고 나서 합법화 주장해. 동성혼은 불법이란 적도 없어요. 단지 민법상 부부관계로서 해석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동성혼을 민법상 부부관계로 제도화시키자. 이게 리걸라이즈거든요. 이거 저기 박원순이 샌프란시스코인가 방문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세계 동성애자의
그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여기 가라오케를 그러죠. 노래방 혹은 룸살롱 같은 데 가서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이 노래 남자가 부르면 동성애자일 때만 부르세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자 커플이 살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살다가 자기의 짝꿍을 그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남겨두고 자기만 떠났다. 그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 동성애자 노래예요. 아주 애절하고 그 노래 실제로 지은 사람들 커플이 동성애자였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박원순이 이 세계 동성애 메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 타이틀은 사실은 거의 타이완이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이제 민진당이 타이완의 민진당 이 아시아 최초 동성혼 제도화 국가를 추진했다고요. 그리고 젠더 평등 교육을 추진을 했다고요. 이 젠더 평등 교육이라는 건 요새 뭐 성인지 성감수성 교육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녀 사이 커플만 커플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자 남자 커플, 여자 여자 커플, 남장 여자랑 남자 커플, 여장 남자랑 여자 커플, 남성이었다 수술받고 여성 된 사람이랑 또 여자 커플, 남성이었다가 수술받고 여자 된 사람과 남성과의 커플, 뭐 이런 5만 가지 종류의 커플에 대해서 아 그거 남녀 그 정상적인 남녀 커플하고 그 이성 간의 커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게 젠더 평등이에요. 이게 성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 쟤들이 그 저기 그 PC 좌파들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만들어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영어 명칭이 웃겨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성 및 젠더 평등 부서예요. 그러니까 가족부라는 게 없어. 사기친 거예요, 그거. 그게 노무현 때 사기쳤나? 이명박 때 사기쳤나?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직원들은요, 쪽팔린 줄 알고 사세요. 당신들은 당신네 부서 이름부터 개사기인 부서예요. 부서 이름부터 바꾸세요. 여성가족부면 Woman and Family. 그리고 부서가 이름이 그렇게 가야지, 영어로. 어떻게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예요. 젠더 평등 및 가족이. 젠더를 평등시키면은 가족이 깨지는데? 그 뭐랑 똑같으냐면, 살인 박해 부서랑 똑같은 거야. 박해를 하면 살인을 못 하잖아. 살인을 하면 박해를 못 하고. 근데 두 개를 합쳐서 살인 박해 부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젠더 평등 가족부. 그래 놓고, 바깥에다가, 그럼 그렇게 얘기하든지 한글로. 아니면 한글로 여성가족부라 그러려면, woman and family라 그러든지. 어떻게 여성이 갑자기 젠더 평등으로 바꾸냐고. 당신의 영어 실력은 다 찜쪄 먹었나? 어이, 여성가족부 장관. 그 거짓말 빨리 때려치시라고, 지금. 그거 한 10여 년 된 거짓말인데. 지금부터 때려치셔. 어떻게 그렇게 국민한테 사기치고 사람이. 어쨌거나 타이완 민진당이 젠더평등 교육을 앞지고 이제 그런 걸 막 이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거 국민들한테 거의 뭐 절대 자수 거의 70% 60% 국민들한테 이게 반대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태르고 같은 이제 국민당 후보는 민진당을 공격을 할 때 쟤들은 동성애 등 LGBT, 그러니까 L이라 그러면 레즈비안이죠. 그러니까 여성 동성애, 그다음에 G라 그러면 게이. 남성 동성애. B라 그러면 뭐 오늘은 여자랑 자고 내일은 남자랑 자는 여자. 혹은 오늘은 여자랑 자고 내일은 남자랑 자는 남자. 그러니까 양성애죠. 그다음에 이제 T라 그러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여성인데 수술 받고 남성으로 바뀐 사람. 혹은 남성인데 수술 받고 여성으로 바뀐 사람. LGBT를 보호하는 데 이제 환장한 자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할 거라고. 테르고나 이런 사람들. 국민당 후보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는 보수적 가치와 친중, 중화주의를 존중하는 거인이다. 이런 먹힌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먹힌다고요.
그래서 이제 민진당이 큰일 난 거예요. 이 민진당이 스스로 이제 이 BC 좌파 덫에 걸려버린 건데, 이걸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거 하려고 막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왔으니까. 이 민진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게 1916년이고, 이 대통령 눈치 본다고 하는지 어쩐지, 그때 이 타이완 헌법재판소가 그 이듬해인 2017년에 동성혼은 합헌이다. 지금 동성혼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을 고쳐서 2019년까지 동성혼을 제도화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이제 그 중간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때 국민투표를 발의를 해서 붙인 거예요. 이게 타이완은 법이 특이해서요. 유권자의 1.5%. 그러니까 뭐 한 몇십만 명 밖에 안 돼요. 유권자의 1.5%만 서명을 하면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럴 때 국민투표를 그 항목에 대해서 따로 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개 항목인가가 국민투표에 부과됐는데 그 중에 3개 항목이 동성애에 관계된 거예요. 이거를 그때 국민투표 운동을 일으킨 거는 타이완에 몇 명 없는 기독교 단체들 또 다른 종교 단체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붙여버렸다고요. 정부가 붙인 게 아니라 이 주민 발의에 의한 국민투표를 붙였다고요. 그게 2018년 11월 바로 몇 달 전 일이에요. 그때 이제 뭐 저는 이 뭐 한문 잘 못 읽으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동성혼 제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67.44%가 반대했어요. 정확한 문항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혼이란 민법상의 결혼이란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동성혼 제도화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그러니까 동성혼 제도화 반대. 반대가 67.44%나 나왔어요. 다른 문항 한번 보시죠. 동성 커플이 민법상의 결혼이 아닌 다른 민법상의 혼외 제도를 통해서 제도화되고 안정화되는 것에 찬성합니까? 62.2%가 찬성했어요. 이 대만이 동성애 전통이 강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결혼 제도를 그대로 온전시키고 그거와 별도로 예를 들어서 동성 커플 퍼머넌트 파트너십이니까 영속적 동반관계법 동성관계인 영속적 동반관계법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법률 이름이 제가 이제 영어에서 번역을 해보면 그렇게 이게 지금 민진당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거 민법상의 결혼은 아닌데 아무나 입양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동거 중인 그러니까 동반관계 지속법이에요. 동반관계 지속법을 그 법에 의해서 맺어진 동성 커플인 경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남자 대 남자가 이제 만약에 그런 동반자 관계 지속법으로 맺어졌어요. 부부는 민법상 부부는 아닌데 부부에 준해요. 그러면은 이제 B가 그 전에 여자랑 살았던 결혼에서 정상적 결혼에서 아이가 있는 거야. C가. 그러면 B의 지속적 동반자인 A가 C를 입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자녀, 파트너의 생물학적 자녀. 전혀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딴 데서 이렇게 데려오는 입양은 안 되는데 파트너의 생물학적 자녀에 대해서 입양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상속해 줄 수 있고 그런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법에는 찬성하냐 물으니까 그거는 61.12%가 찬성해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어떤 그 균형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나름. 대만의 동성애 그 지지 시위를 버리면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살벌하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뭐라고 적혀 있냐? 그러니까 야 중국 놈들아, 우리 더 겁주지 마. 우리 독립을 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진당 칼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동성애 옹호고 다른 하나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좀 칼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과 미 타이완 관계에 대해서는 군사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특별한 정당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덫에 걸린 거죠. 덫에 걸려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국민투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젠더 평등 교육. 그러니까 젠더 평등 교육의 교육을 국민들한테 한다는 데에 뭐 성인지나 뭐 이런 거 내세워서 이거 한다는 거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66%가 반대해요. 무슨 놈의 젠더 평등 교육이냐. 우리나라 저기 뭐야 교육감들 잘 들어두세요. LGBT 운동하는 사람들 여성단체들 잘 들어두세요. 이렇게 타이완 같이 내놓고서 이렇게 품격 있게 이 동성애 운동하는데 나름 우리나라의 그 이상한 동성애 그 시위비하면 얼마나 품격 있어 이게. 그나마 이렇게 하는 데에서도 국민들의 66%가 젠더 평등 교육에 반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무슨 인권 내세우고 하면서 헛짓거리 하지 마시라고. 대한민국 문화의 저류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시점이 묘한 거예요. 타이완의 태류고가 대선 출마할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게 17일입니다. 근데 바로 이 무렵부터 문재인 586 집단이 패스트 트랙에 목숨 걸고 강공 드라이브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 뒤에서 중국의 그랜드 디자인, 큰 손이 작동한 거냐? 북한이 어차피 붕괴되고 미국이 접수된다고 치고, 오케이, 거기는 사석으로 버리고, 그렇다면 휴전선 남쪽의 대한민국, 한국과 타이완을 친중 반미 벨트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걸 이런 어떤 그랜드 디자인을 그린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든다고. 이게 시점이 너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김정은이가 어제 판문점 회의에 안 나타난 거.